산미 예수님, 산미 성모님, 수원 지부 황순의 비비안나입니다. 저는 올해 2월 초에 나주 성지를 알게 됐어요. 그 언니가 유튜브로 미사를 계속 보내주면서 해봐. 그래서 내가 언니 나는 농사를 지니까 더울 때 일을 못하니까 8시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못해. 그랬더니 언니가 아 그렇구나 그냥 하는 데까지 해봐. 그래서 오케이 내가 흔쾌하게 그냥 대답을 했어요. 아 그래가지고는 계속 저녁마다 미사를 하고 6월 초토에 이제 여기를 왔다 가가지고 영광의 자비 예수님을 바로 모셨거든요. 아 그랬더니 며칠 안 돼서 딸이 집에를 왔어요. 아주 반대를 엄청 하는 거예요. 나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랬더니 아들이 한 2, 3일 있다 집에 와가지고 영광의 자비 예수님을 멀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. 엄마 저 그림은 뭐야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림이 아니라 영광의 자비 예수님이야. 그랬더니 멀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어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셨대.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. 엄마 그래도 나주 안 가면 안 돼? 아들한테 엄청 좋다고.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거기를 가서 엄마 마음이 편하면 그러면 가세요. 가는데 저기 푹 빠지지는 마세요. 그래서 알았어 푹 빠지기는 엄마가 어린애냐. 이단 몰라. 이단 같으면 내가 가지도 않아. 그랬는데 인준도 안 나고 그래갖고 나주를 가면 성당에를 못 나오게 하고 반대를 썼는데 왜 그리 바느냐 그랬네 내가. 아 나주 인준을 안 해줘서 그래 강주 교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지에 가서 모여 기도를 많이 해야 빨리 해주지 지금 30년 넘어도 안 해주잖아. 그래서 우리들이 성지에 가 기도하는 거야. 그런데 지금 먼저 딸도 반대를 안 하고 내가 올려놓은 글하고 유튜브 은총 증언하고 좋은 말씀을 제가 전달을 해주거든요. 지금은 가라 말라 소리는 안 하고 이제 더 화평해졌어요. 아 이제 일처리 나가고 제가 바빠요. 어느 하루는 일을 하는데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. 아 그래갖고 들어와서 그전 때는 대충 닦고 아들도 일 갔다 오면 먹을 걸 해줘야 되고 준비를 하다가 아 샤워를 먼저 하고 할까 그러고 샤워를 했는데 이상한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야 봐도 냄새 날 데가 없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. 냄새가 하도 독하니까 돌아봤더니 콘센트에서 연기가 꾸역꾸역꾸역 나는 거예요. 글쎄 그래갖고 불날 뻔한 건데 예수님 성모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. 그래서 화재 날 걸 막았어요. 이제 하루는 또 꽃밭에 이제 약을 주고 여름이라 풍기 한 요 정도로 높고 약통도 이만큼 높아요. 아 그래갖고 보라니가 들어와서 그물 망을 쳐놨거든요. 그걸 이렇게 내려놨는데 어떻게 그게 걸렸는지 넘어져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넘어져야 되거든요. 그러면 엄청 닿았을 거예요. 그 쌤에 이렇게 해놔서 근데 거기를 안 떨어지고 확 그냥 저만큼 날아서 떨어졌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팍 떨어졌으면 얼굴이 다 나갔어요. 그런데 얼굴하고 땅바닥하고 이렇게 달랑말랑 했을 때에 내가 어머나 어떡해 엄마 나 어떻게 어떡해 막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확 이렇게 됐거든요. 그래갖고 약통하고 떨어져서 나는 막 엄청 다쳐서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요. 어머 거뜬하게 일어나서 아무 상처도 안 나고 아픈 데도 없이 그냥 멀쩡하게 일어났거든요. 그래서 일어나서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제 여기 와서 저 윤리 엄마가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는데 자궁암 치유받으세요 그러실 때에 아멘 아멘 했거든요. 그랬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앉았다 일어나서 조금 걸음을 걸으면 아래가 튀어나와가지고 흘려서 아팠거든요. 그랬었는데 그렇게 아멘 하고 갔는데 그게 싹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지금. 그래서 치유를 받았어요. 윤리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 고통을 받으심에 이렇게 치운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립니다. 윤리 엄마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광이 성모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.